네, 전 이번에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맡았고요. 어떤 성공의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 전작들과 다르게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가장 화려한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또 미술관 큐레이터 또 수석 그 큐레이터 직업에 맞게 조금 의상과 헤어 또 정확한 의사 전달 좀 이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공감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연민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공감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민이 느껴졌던 오수연. 네.